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두 체험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체험 대상자 700만 명, ARS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라는 자료입니다. 5월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중에서 국세청이 모두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리 세금을 다 계산해가지고요. 미리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안내해 주는 거냐면 모두 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700만 명.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 소규모 자영업자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뭐 배달 라이더 분들, 그 다음에 대리운전 기사님들, 학원 강사님, 간병인, 이렇게 다 모두 체험 안내 대상입니다. 여기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그 700만 명에 속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세액 계산 다 해주니까요. 뭐 환급이라면 얼마 환급받고 만약에 세금을 납부한다면 얼마 납부하는지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어려움 없이 뭐 세무서 방문할 필요도 없고 그냥 ARS 전화나 아니면 이제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 가셔가지고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거죠. ARS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다들 그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안내문을 받았을 거예요. 다 발송했을 거니까 본인이 모두 체험 서비스에 대상자가 되셨다면 어렵게 종소세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같은 경우는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고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가지고 납부나 환급세 확인한 다음에 뭐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로 모두 체험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그 안내문에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지방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되죠. 같은 기간 내에 이제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건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소세 신고한 다음에 위택스로 이제 위택스가 홈택스가 국세라면 위택스가 지방세죠. 네.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가지고 개인 지방 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가 있고 모두 체험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 소득세 가상 계좌로 지방 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지방 소득세 관련으로 뭔가 궁금하다면 콜센터 1661-6669번 이쪽으로 물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택스와 ARS 신고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가 있고요.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제 신고 종료일인 5월 31일 금요일에는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왜냐하면 5월 31일까지니까 0시까지만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두 체험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분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S 전화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손택스에서 신고하시는데 혹시나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수정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셔가지고 수정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손택스 보니까 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만 참 보기 쉽게 화면에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희처럼 뭐 이런 대상자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실 분들은 뭐 세무사님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간편장부든 기준경비료든 단순경비료든 신고하실 텐데 조금 바쁘시고 아니면 이렇게 모두 체험 서비스 대상자가 되셨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ARS나 손택스에서 쉽게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